And when you're making money, make sure you don't spend it too soon. Fuck that, I'll do what I wanna do. I got a different path from everyone, and that includes you. Who are you to tell me how to live life? In these times, it feels like nobody's right, yeah. So I'ma figure out what else we succeed, and then invest all of my time into that and proceed. I need whatever the hell can make me happy. And I don't think you have a clue what could that be. They tell me that I'm never gonna make it. They want me to do something that can make sense. They hate when I keep dreaming I'll be famous. 여기, 아, 여기. 아, 등산로 있고 여기 있네요. 여기 등산로 입구입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고려산 가는 길입니다. 미꾸지 고개에서 등산하는 길입니다. 이렇게 완만한 예쁜 길을 따라서 계속 걸어갑니다. 이렇게 한적하게 걷는 게 더 좋아서 이 길로 가자고 했습니다. 3.9km 고마워. 900m 왔네요. 고마워. 이제 고려산 정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복사꽃도 있고 벚꽃도 있고 파릇파릇 초록도 너무 예쁘네요. 이제 합시부꽃이 너무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아, 너무 예쁘네. 미꾸지 고개에서 한 1km 왔는데 소나무길이네요. 바다인가? 아닌가 벼. 너무 좋은 쉼터입니다. 야, 무슨 저수지인가 아주 멋지게 보이네요. 진달래는 다 졌고, 어우, 아래쪽은 그냥 꽃길입니다. 꽃길. 꽃잎이 떨어져서 이런 길도 나오네요. 길이 너무 좋습니다. 어머, 현호색. 어머, 야, 현호색 예쁘게. 어머, 현호색이 또 여기 예쁘게 모여 있네요. 여기도 모여 있고 예쁜 현호색입니다. 진달래는 잎이 많이 났네요. 바다가 보이네. 저 바다네. 이제 바다 이쪽 바다네 여기가. 얘는 무슨 꽃일까요? 알려주세요. 전망대입니다. 전망대. 우리는 미꾸지 고개에서 1.9km 왔고 고려산 정상까지는 얼마 남았는지 연두 여기 보라는 건가 봐. 여기 수채화 같은 풍경이네요. 저 저기 보라는 거지. 저기 저기 강화평양 두륜산에서 봤던 그 연두 풍경 너무 예쁘다. 저기에는 삼복꽃도 있고. 야, 와, 좋다. 역시 섬이네. 척이 많이 산 아닌가? 초록초록 있는 길도 예쁘네요. 어머, 저 아저씨 눈치 봐. 너무 좋지 않아, 그게? 이런 길을 이렇게 보면서 걷는 길. 바위도 타고. 여기가 진짜 약간 섬 사는 느낌. 두꺼비가 튀어나온 것 같습니다. 아, 낙조대. 여기? 응. 아, 적속사라에서 올라온. 너무 좋습니다. 와. 와, 이렇게 멋있습니다. 아주. 저기 낙조대인 것 같고 여기 이렇게 멋진 조망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아, 너무 예를. 아, 어쩜 이렇게 예쁘지? 역시 봄 산행이 최고입니다. 군데군데 삼복꽃도 피어 있고 너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수채화 같은 산의 모습. 와, 최고입니다. 최고. 벚꽃이 군데군데 펴 있고 연두연두하고 색이 다 있다. 너무 아름답다 진짜. 봄에 이런 색깔 제일 예쁘잖아요. 이때가 참 이쁜 것 같아요. 길에 이렇게 나무가 넘어져 있습니다. 복사꽃보다 안 예뻐서 안 되는데 때로 모여 있네. 진달래는 많이 졌지만 이렇게 군데군데 많이 피어 있는 진달래도 있습니다. 아직도 안 지고 이렇게 우리를 반겨주는 진달래도 있네요. 오르막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 적석사 갈림길에 왔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내려가면 적석사. 미꾸지 고개에서 2.4km 왔고 고려산 정상까지는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미꾸지 고개에서 왔고 고려산 정상으로 갑니다. 저기 보이는 게 고려산 정상입니다. 연두가 너무 예쁩니다. 미꾸지 고개에서 2.6km 왔고 1위로 내려가면 적석사입니다. 아, 너무너무 편안하고 아름다운 숲길입니다.
복사꽃길 너무 예쁘네. 아유 진짜 복사꽃이 예쁘게 폈습니다. 집 피어있는 예쁜 길. 아유 예쁘다. 어우 예뻐. 어우 예뻐. 너무 예뻐요. 아 예쁘다. 우리가 온 길. 여기는 완전 소나무 길, 소나무. 아래쪽에는 솔가지가 다 달려 있고 쭉쭉 뻗은 소나무가 있고 여기 또 진달래가 또 아래쪽에 다 떨어져서 이렇게 예쁘게 있습니다. 오늘 황사가 심한 날인데 산길을 걸으니까 공기가 너무 좋습니다. 고려산 1.3km 남았습니다. 미꾸지 고개 4.3km 왔네요. 어디서 우리가 그 하점자서 지내? 강하 고천리 고인돌군입니다. 고인돌은 청동기 시대 부족자의 무덤으로 지성묘라고도 부릅니다. 진달래 동산보다 저 파릇파릇한 산이 더 예쁩니다. 아 너무 예쁘다. 진달래는 이렇게 예쁘게 펴 있습니다. 아직 근데 거의 완전히 끝물입니다. 끝물. 산이 더 예쁘네. 아, 산 너무 예쁘다. 산 색깔이 완전히 봄산인데 봄산. 붙었다 떨어졌다 뒤틀렸네 가지들이. 수채화 같은 산의 모습 너무 예쁩니다. 거기다 듬성듬성 진달래도 너무 예쁘고. 고려산 정상에 왔습니다. 고려산 정상. 여기 있어요. 그 백년사. 그러니까. 백년사 가는데. 우리 안 가도 되지 않아? 응, 안 가도 되지. 그래서 뭐 백년사에서 오면 저리로 와서 이렇게 와서 여기 구경하고 그냥 가잖아. 응. 그 저 위에 정상석 있었어요. 진짜 고려산 진달래입니다. 다 좋습니다. 예쁜 진달래와 함께하는 고려산의 모습입니다. 진달래는 많이 졌고 이제 연두빛 산이 더 아름답습니다. 예쁘게 펴. 여기는 진달래가 아주 생생하니 예쁘게 펴 있네요. 숲길로 내려오니까 이렇게. 이게 볼 수 있는 곳. 너무 안 보이지도 않고. 그죠? 산행은 조금 했는데 완전 진수성찬이네. 언니 발이 나오는데. 발도 먹는다 그래. 너무 맛있는 진수성찬입니다. 또 소풍 왔네 소풍. 예쁜 진달래도 있네요 이렇게. 접합나무. 고려산 정상에서 미꾸지 고개로 내려갈 건데. 자, 와, 여기 거북이랍니다, 거북이. 아, 좋다. 조망이 너무 좋은데? 저런 안 보이네? 여기 고려산. 너무 좋습니다. 조망 좋은 낙조대로 갑니다. 진짜 숨어있는 의자입니다, 숨어있는 의자. 여기서 쉬어야 되겠네. 원래 여기서 쉬어야 되는구만. 잘못 쉬었네. 7시까지 기다려야 돼. 해질 때까지. 해가 언제 지려나. 여기 있는데 여기 내가 때려주겠다. 하늘 꼭대기에 있어서 안 돼. When you making money, make sure you don't spend it too soon. Fuck that, I'll do what I wanna do. I got a different path from everyone, and that includes you. 너무 화려해. 후회 유리 tell me how to live life. 예쁘게. 위는 파란데 아래쪽은 뿌옇습니다. 오늘 미꾸지 고개에서 산행을 시작해서 왕복 약 10km를 걸어서 고려산 갔다가 다시 미꾸지 고개로 하산하고 있습니다. 황사가 심해서 뿌옇지만 예쁜 능선길 잘 걸었습니다. 다음 산행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저장 가는 길입니다. 산행 다 하고 있어요. 여기는 미꾸지 고개입니다.